와, 여기는 지금 제주 천지연. 천재연이라고도 하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세상에. 우리 어디로 가요? 이포포? 우리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일포포? 제일 포포로 가겠습니다. 아, 물 색깔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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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포포가 없어요? 그냥 저 사이사이로만 물이 흐르네요. 물이 없네, 물이 없어. 우와, 바위 진짜 멋있다. 아, 여기 엄청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네요. 그냥. 이게 원래 폭포예요? 천재인 폭포가 이런 거예요? 네, 이거 넘어, 물이 넘어오거든요. 아, 진짜 폭포는 또 있어요? 물이 별로 없네. 이 폭포 한번 가보자. 와, 바위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대암석이다, 진짜. 그냥 이 자체로 또 좋아요? 와. 나무가 옷을 입었어요. 이거 봐요, 나무가 옷을 입었어요. 이거. 이끼에 또, 식물들이, 줄기 식물들이 자라고 있네요. 아, 맛있다. 가는 길 너무 좋고, 이거. 제2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진짜 멋있다. 미니폭포. 여기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이 이제 폭포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면 또 더 떨어지는 폭포를 또 찍을게요. 제2폭포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옆에 왼쪽에 있는 미니 폭포, 크다 폭포, 이거는 가는 길 왼쪽에 있는 미니 폭포들. 우와, 우와, 협곡이다. 미니 협곡. 가는 길이 너무 좋은데. 와, 물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게 들려요. 우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너무 좋네요. 이제 폭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용하니 너무 좋은데요. 폭포를 만나기 10m 전. 우와. 우와. 나무에 한번 볼까요? 우와, 멋있다. 이야, 멋있다. 자, 폭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지연 폭포. 우와. 이야. 우와, 멋있다. 우와, 진짜. 길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제 이쪽은 삼폭포 선임교 가는 방향입니다. 선임교
다리가 또 멋있다네요. 아, 길이 계단이지만 너무 잘 돼 있어서. 와, 너무 좋다. 이제 여기 선인병 요 다리를 건너러 갈 거예요. 와, 다리 초입이에요. 여기가 선인병 다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하늘도 맑고 정말 좋네요. 야, 다리에서 보면 하늘. 와, 진짜 멋있어. 선인병에서 보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을 땡겨왔어요. 여기서 보는 한라산. 여기 제일 천지연 천재연 폭포에서 선인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라산이고요. 반대편 저기 바다와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된 수평선이 저 멀리 보이죠? 이 계곡물도 흘러흘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계곡입니다. 우와, 여기 저 하늘. 저 멀리 하늘에 이름이 간다. 와, 진짜 예쁘다. 정면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와, 오늘 진짜 날씨 끝내줍니다. 이게 뭘까요? 다리 건너편에 이런 것도 있고.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폭포 전망대래네요. 가기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돌계단. 이 무각의 이름이 천재루야. 천재루래요, 여기가. 와, 하늘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천재루? 와, 너무 예쁘다. 건너편에서 보는 제2 폭포. 천재연 폭포. 제2 폭포예요. 와, 멋있다. 멋지게 생겼다. 요번 심판. 이 위에 보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춤을 목욕을 하는지 구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천재연 폭포에 목욕하러 내려오나 봅니다. 예, 멋진 그림이고요. 여기는 신선들이 그야말로 신선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저기 한라산이고요. 여기는 천재연 폭포에서 이렇게 신선들이 신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 다 이렇게 그림이 다 있어요. 이건 또 반대편에서 보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다리 보세요. 이게 선인교 다리예요. 선녀들이 다리를 놀고 거닐고 있고. 여기는 음악회를 하나 봅니다. 여기 신서들이 한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천재루 앞에 있는 요 나무인데요,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 지금 노란 꽃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어 있는데 향기가 진짜 과일 향 같게 되고 너무 향기가 좋네요. 이게 과연 무슨 나무일까요? 진짜 향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꽃이 피어 있답니다. 우와, 한번 확대해 볼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천재루 앞에는 이렇게 나무가, 그 알 수 없는 나무지만 향기가 좋은 나무가 이렇게 이 광장을 피우고 있어요. 여기 반대편이에요. 이제 다리를 또 다시 건너가고 있는데요. 요 계곡이 너무나도 예쁘죠?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요 계곡. 와, 한번 감아봅니다. 너무 멋있어서. 네, 하늘에 비행기가 가고 있어요. 제트기.
얘는 제트기예요, 제트기. 우와! 이제 천재현 폭포랑 선인교를 건너왔어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하늘이 너무 예쁘죠?